여러 국악기 가운데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인에게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악기는 아마 단소와 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장에서 만든 플라스틱 악기거나 중국산 저가의 대나무 악기여서 정확한 음정을 낼 수가 없어 제대로 배우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보급형 국악기를 개발하는 것도 국악 교육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얼쑤우리가락 소리야 놀자에서는 대금을 연주하는 박수민 양과 함께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전주 대사슴놀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술과 물놀이, 백일장과 음악, 또 춤이 모두 한데 모인 잔치였다고 합니다. 요샛말로 하면 문화체육관광축제였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예술전승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본질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노는 축제입니다. 기량을 겨루는 대회는 대회대로, 감상하고 즐기는 행사는 또 행사대로 모두가 함께 우리 고유의 놀이로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얼쑤 우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도 빛나는 국악 예인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